속뜻은 옷을 찾기라. 오른쪽 무릎을 땅에다 대고 그 왜 옛날 그 전쟁터에서 무슨 뭐 어디 그 보고할 때 보면은 딱 오른쪽 무릎을 땅에 딱 대고 와가지고 이렇게 왕에게나 대장에게 이제 보고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옛날에 인도에서는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뭐 발 앉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꿇어 앉아서 한다든지 서서 한다든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착지하고 일심합장하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그때 다른 생각하면 안 되죠. 한 마음이 돼야죠. 딱한 마음이 돼가지고 오직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마음을 다 이렇게 집중하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곡궁공경하야 하며 몸을 굽혀서 공경하며 이렇게 뻣뻣이 이렇게 세우면 그게 공경의 뜻이 아니죠. 몸을 구부려서 공경하며 처망 존안하고 공경하고 나서 존안을 어른의 얼굴 높은 분의 얼굴 존안을 처망 우러러 보고 이렇게 우러러 보고서 위를 향해서 우러러 보고 이백분원이라 그리고는 부처님에게 고해서 말씀하사대. 그 부처님인데 이야기 내 성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근산 광경이죠. 근산 광경입니다. 되게 이제 뭐 근래 그 대만의 큰 스님들 또는 뭐 다라이라마라든지 그다음에 뭐어 우리나라 뭐큰 스님 또는 뭐 탱락한 스님 이런 분들도 그 제자들이 하는 그런 그 법회 의식 같은 걸 내가 유심히 저는 봐요.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런 걸 이제 보는데, 조금씩 이제, 주변 그 장엄의 차이는 약간 있어도, 비슷비슷하지요. 그리고 주변 장엄을 잘 하는 분은, 제일 잘 하는 분은, 저기 저, 뭡니까, 대만에, 성운대사,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거기는 주변에 제자들을 촤 이렇게 앉혀요. 옆으로. 당진하고 옆으로 촤 앉히고, 또 이제 시주 많이 한 이제 설판 시주자들, 또 목에 뭐 건상 거 이렇게 걸어요. 가사 같은 거. 그리고 앞에 촤 이렇게 앉혀. 그런 애들, 딴 사람들은 이제 회비를 이제 예를 들어서 3만 원 냈다면 이 사람들은 한 300만 원씩 낸 사람들이야. 한 300만 원씩 낸 사람들은 앞에도 걸치는 그 옷도 달라요, 보면은. 옷도 다르고, 촥 앉죠. 그, 설판 시주라고 해서 본래 있어요. 옛날부터 절을 짓는다든지, 무슨 뭐 불상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각자 자기 경제적인 능력 따라서, 천원낼 사람 능력은 또 천원 내고, 만원 능력은 또만원 내고, 천만 원 능력 있는 사람은 천만 원 내고, 그게 이제, X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성의 차이는 같아요. 정성의 차이는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내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만점이야. 그걸로 만점이야. 그런데 상당히 많이 있는 사람이 조금만 내면 그거는 이제 좀 곤란한 점수지. 점수가 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 능력은 이 좋은 불사하는데 이 정도 내는 것이 적절하다. 그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해야지. 또 욕심 많게 능력도 안 되면서 너무 뭐 빚내가지고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선 시주부터 해놓고 보자 해가지고 끼니를 뭐 문제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안 되죠. 부처님은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곡궁공경하고 처망존안해서 부처님께 이렇게 법문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가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라 여기까지 일단 쓰겠습니다. 편단 우견하고 웃을 착지하며 이런 대승 경전을 우리가 이렇게 뜻을 새기고 한자 한자 쓴다는 게 이게 보통 행운이 아닙니다, 이거.
변단 우견하고 웃을 착지하며 무엇을 착지하며 일심합장하고 일심합장하고 곡궁 공경하며 국궁공경하며 처망조난하고 부처님께 예배할 때도 우리가 불상이지만은 얼굴을 부처님 불상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그 쳐다볼 때 공경심이 또 나고 그렇죠. 처망전환하며 전환하고 200불은 하사대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읽겠습니다. 아등 거성지수하야 연병휴매하며 자위이득열반이라하야 무소감임하고 불부진구안욕다라삼맥삼보리려이다.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등 거석지수하야 연병휴매하며 자위이득열반이라하고 무소감임하고 불부진구안욕따라삼맥삼보리려이다. 이제 이 4대 제자가 부처님께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아등이 우리들이 우리 네 사람이 거성지수하야 스님들의 머리 위에 거해서 상수 제자라 이 말이죠. 거성지수 거 성지수 스님들의 우두머리 예, 머리 위에 거했다. 그러니까 아주 대선배고 또 아주 그 상수 제자고 4대 성문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아주 손꼽는 부처님 제자라 이 말이요. 그런데 연병휴매라 거기에 따라서 나이도 또 많아. 그 실력도 우두머리지만은 나이도 많아. 연도 나이도 아울러서 휴매해서
쇠할 후 늙을 맺자야. 쇠하고 늙었다 이 말이요. 아, 부처님이 70이 넘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뭐 6, 70은 됐을 거란 말이야. 하며 그리고 뭐라고 하냐, 자위이득 열반이라 하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런 말이야. 이미 열반을 얻었다. 이득 열반. 이미 열반을 얻었다. 그 당시 불교 용어 중에서 가장 최상에 있는 것이 열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 열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이제 번뇌가 다 사라져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망상 분별도 없고 번뇌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열반이 번뇌가 없고 망상 분별이 없고 고통이 없다. 그래서 열반에 나온 이야기가 많아요. 이제 유여 열반, 뭐 무여 열반.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고통이 없을 수 있냐? 네 하루만 굶어봐라, 고통이 없겠나? 이런 이야기가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열반은 무여 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은 죽어야 완전한 열반이다. 그 전에는 유여 열반이다. 아직도 번뇌가 그리고 문제가 남아 있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춥고 덥고 느끼고, 그럼 뭐 그게 완전한 열반이 아니냐느냐. 그래서 그걸 유여 열반.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죽어야 그러면 그런 것마저도 번뇌 망상 사라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몸까지 다 없어야 이제 완전한 열반이다. 그래서 그건 무여 열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열반에 대한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본래 열반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뭐 본래 열반이다.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소승 아라한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번뇌 망상이 사라졌고 고통도 없고, 그래서 편안한 경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자위 이득 열반이라야 스스로 이르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다라고 해서 무소감임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이 말이요. 무소감임이라고 하면 감임은 무슨 뜻인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할 일. 더 이상 할 일. 그게 감임입니다. 더 이상 수행할 것이, 할 바가 무소, 없다. 라고 하고, 그 번뇌가 사라지고, 그러면은 참 중생들 아픈 것은 돌보지 않는 거지. 그 소승불교 그게 단점이에요. 자기 마음 편안하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 고통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무소감임,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하고, 불부진구, 다시는 진구하지 아니했다. 나아가서 구하지 아니했다. 무엇을? 무상정각, 가장 큰 깨달음을 더 이상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너이다. 보리를 안육 따라 삼맥삼보리를 더 이상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큰 깨달음, 안육 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각, 이 속에는 중생들의 아픔을 생각하는 그런 그 자비심과 지혜가 다 포함된 말이거든. 정각 속에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근데 그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아니했다. 내 편하면 됐다. 열반을 얻었으면 됐다. 더 이상은 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한국 그 불교에는 지금 여러 가지 불교가 뒤섞여 있어가지고 가만히 법문을 여기 들어보고 저기 들어보면은요, 전부 대개 이제 소승 남방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자위 이득 열반이라 그 자기 그 어떤 그 번뇌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망상이 사라진 그 상태, 그것만을 설명하는 그런 불교가 많습니다. 그게 참 아주 이 대승 불교권에서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아픔을 좀 덜어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보살심이 없는 불교라. 그래 보살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전혀 안 나오고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마음 관리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뭐 호흡을 관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불교 많잖아요. 요즘 한국에도 그거 참 그 부족한 불교예요. 아주 부족한 불교입니다. 그 대만 불교가 훌륭한 불교라고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거기는 기독교 교회도 지어지고 성당도 지어지고 그 사람 교회도 지어지고 성당도 지어주는데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는 거야.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게 진정한 불교예요. 그게 진짜 불교라. 바람직한 불교. 아주 훌륭한 불교. 대승 불교. 그리고 중생들의 아픔을 그렇게 돌볼 줄 아는 부처님의 제자가 그게 진짜 훌륭한 제자지. 거기에 앉아가지고 또 뭐 집이야 뭐 떠내려갔든지 말든지 호흡만 관찰하고 그래갖고 내 마음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러고 있으면 그건 아니죠. 참 그 불교가 그렇게 이제 그 잘못된 폭이 좁은 그런 그 소승, 그래서 소승불교 하는 거예요. 특히 법화경에서 그런 소승불교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건 다 문제야. 그건 따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그게 이제 내가 늘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최상의 깨달음 무상정각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지혜와 자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자비심으로 보살행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고백하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하잖아. 나는 그냥 열반을 이미 얻었다. 내 마음 편안해졌다. 이것만 생각하고 더 이상 다른 거 구하지 아니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기 법화경 제일 많이 선전하는 스님이 누구죠? 도림 스님. 법화정사. 법화경 저 천안에 가면 뭐 사찰도 크게 지어가지고 법화경 사경 운동을 그 스님이 제일 많이 핀 거예요. 법화경 사경. 여기 천태종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불교지만 거기는 사실은 법화경은 없고 법화경은 그냥 법당에만 모셔다 놓고 그저 관세음보살 한 분뿐이야. 그런데 진짜 법화경을 제대로 많이 선전하는 이는 그 도림 스님이다. 법화정사를 해가지고 그건 아마 재단도 따로 독립됐을 거예요. 재단도 독립되고 왜냐하면 아주 단체가 커요. 저 장충체육관에 5천 명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거기서 사경 대회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잘. 그 법화경 힘이라. 그런데 저기 미얀마에 미얀마어로 법화경을 번역을 해가지고는 수만 권을 들고 가가지고 그 미얀마에다 법화경을 깔아. 그 소승불교거든요. 완전히 소승불교야 미얀마는. 근데 거기다 법화경을 깔았다고요 이번에. 아 대단한 일 했어요. 큰일 해서 거기 이제 법화경 받은 사람들이 스님들도 있고 일반 신도들이 주로 많아. 일반 신도들도 있고 그걸 이제 그 가운데 뭐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읽어도 되지. 주니까 좋아해. 좋아는 하는데 이제 거기도 이쪽에는 남방불교 바람이 이쪽에 대승불교 쪽에 와서 불고 또 그 도림스님 같은 이는 이 대승불교를 소승불교에 가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 참 잘한 일이라. 그 우리가 가서 배워올 줄만 알았지 우리 거를 거기다 그 전할 줄을 몰라. 전하지는 아니했더라고요. 근데 이 도림 스님이 가서 전하는 거야. 법화경을 그 미얀마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번역을 많이 해가지고 신도들 데려가서 쫙 가는 곳마다 그렇게 법화경을 그렇게 이제 보시를 하더라고요. 인도에는 뭐 불교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는데 거기도 이제 힌디어로 된 거 뭐 이런 그 힌디어로 된 법화경을 많이 찍어가지고 가서 깔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
보살행을 많이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 뭐 보파경 사경하는 이들 많죠. 근데 이제 사경이 이제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을 그 이제 사경하게 해가지고 그게 조금 내 마음에 좀 걸리긴 한데 그렇더라도 뭐 조금 그런 점이 있더라도 그 사경하는 그런 그 인연은 아주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다가 보파경을 이렇게 그 법공양을 많이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TV를 보다가 내가 그걸 봤어요. 거기까지 이제 쓰시겠습니다. 아등 거성지수라. 거성지수라. 우리들은 아등은 아등이나 오등이나 같습니다. 그 성지수라, 성지수, 스님들의 머리 위에 그했다, 있다. 그 성지수 하야 연병휴매하며 나이도 아울러 쇠하고 늙었다. 늙었으며 연병. 유매하며 자위 이득 열반이라 하야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다.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자기 만족 자만에 떨어져 있는 거. 자기 공부 조금 해가지고는 그냥 자만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스님들 참 많죠. 열반이라 하야 무소 감임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하고 불부진구 다시는 진구하지 아니했다. 안욕따라 삼략삼부를 정각을
안욕타라 삼약삼보리 삼보리 여기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잠깐 읽겠습니다. 세존 왕석의 설법 기굴 일세 아시 제자 하대 신체 피해 하야 단념 공 무상 무작하고 거기까지만 네,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세존 왕석의 설법 기굴세 아시 제자 하되 신체 피해 하야 단념 공 무상 무작하고 거기까지 세존이시여 왕석에 세존이 왕석에 지난 날에 설법기구일세 설법한 지 이미 오래됐을세 이 말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70이 넘었을 때 맞춰서 결집된 법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이 넘었으니까 대단하죠. 그 당시로서는 뭐 더 대단합니다. 설법하신 지 이미 오래됐을세 아시 제자야 우리들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신체 피해라 신체는 피곤하고 게을러서 다 뭐 7, 80 됐을 테니까 나이가 뭐 6, 70은 전부 됐을 테니까 신체가 피곤하고 게을러서 뭐 늙으면 피로도 잦고요 병도 자주 들고 그러면 이제 저절로 게으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무엇을 생각하는 건 다만 생각했다. 무엇을 모든가 공이야. 아, 일체가 공인데 뭐 아 그렇게 하면 편안하죠. 속 편하지 그런데 또 무상이다. 일체가 다 형상이 없다. 이거 다 형상이 있다 하더라도 형상이 언젠가 사라진다. 아, 결국은 사라진다 말이야. 형상이 없는 것이다. 또 무작 지어봐야 지을 것도 없는 거야. 지어나 마나 말짱 도로묵이다. 그게 무작입니다. 그 아주 소극적인 삶이죠. 이 세상에도 그렇게 생각은 불교와 관계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사실은 이거 공이다. 무상이다. 형상이 없다. 형상이 있어봐야 또 뭐 금방 또 없어지는 대로 돌아간다. 지을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만 단념, 다만 생각하고, 다만 그것만, 요게 이제 소승불교의 주된 사상입니다. 공, 공하다, 무상하다, 형상이 없다. 여기 이제 우리가 무상하다 하는 것, 뜻상자하고 비슷하긴 하면서도 이건 또 조금 뜻이 달라요. 그리고 무작이다. 지을 것도 없다. 봄 돼봐야 뭐 결국 가을 되고 뭐 겨울 되는 걸 시뿌려 봐야 뭐하노 나중에 또 겨울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소승불교라 소승들의 생각이라 그것만 생각했다 이 말이요. 아주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의 어떤 살아온 것을 이렇게 이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세존아 왕석에, 세존이 왕석에, 세존께서 옛날에 적극성이라는 건 전혀 없죠. 또 보살 정신으로서 남을 좀 도와야 되겠다, 남을 깨우쳐야 되겠다, 이 좋은 법회에 친구들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지만 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니는 맨날 어디 가노? 어, 저 가는 데 있어. 그리고 말하는 거죠. 오늘 새로운 도반 하나 데려와서 자랑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세존아 왕석에, 세존 이 왕석에 설법 기굴세, 설법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을세. 설법 기굴세, 기굴세.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이라면은 분명히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인연은 열심히 지어야 돼요. 좋은 인연이 아니다 생각이 들면 그 인연은 짓지 말고 아시 제자하야 내가 그 부처님도 처음에 공하다, 뭐 무상하다, 아 무작이다 이런 설법 많이 했거든요. 소승불교는 전부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먹혀 들어가는 거야. 보살행은 이제 그 뭐 자기 주머니에 돈 나가는 것 같아서 그거 싫거든요. 또 자기 몸을 또 움직여서 누굴 도와야 되고 하는 거 그것도 싫거든. 그러니까 요즘도 소승불교가 잘 먹혀 우리나라에. 대승보살행 하려니까 싫거든. 그냥 소승불교가 잘 먹히는 거라. 현대 사람들이 참 소승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헌신하고 헌신해서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 너무 고마워요. 그런 이들이 진정 보살이라. 신체 피해하여 또 거기다 늙고 뭐 병들고 피곤하고 게으르고 그러면 더 안 되지. 신체 피해하여 단념 다만 생각했다. 아이고 일체가 다 공인데 뭐. 그리고는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거야. 적극성 하나도 없이. 단념 공. 무상. 그 전에 회인사 석방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선방 부전 책임이라 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방 청소하는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청소를 도대체 안 해. 그 대중들이 있다. 네가 부전을 맡았으면 방을 좀 열심히 닦고 쓸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먼지 투성이다 하니까 대답이 본래 먼지로 됐는데 뭐 본래 먼지로 됐다 이거야. 방이 먼지로 됐기 때문에 먼지 그 털을 닦아봐야 또 먼지 않는데 뭘 그러냐고. 그 사람 얼굴 내가 눈에 훤해요. 단념 공 무상 무작하고
그게 이제 소승들의 생각을 딱 반영하는 거예요. 그 먼지로 되긴 됐지. 그렇지만 먼지로 됐더라도 다시 먼지가 끼더라도 그래도 또 닦을 때는 일단 닦고 나중에 끼면 또 닦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아이 또 먼지 안고 세상이 전부 먼지로 되는데 뭐 닦을 게 있느냐. 이러고 있는 거지. 그 소승이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이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고 항상 있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옛날에도 있었고 중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또 있고 그 이제 사람이 사는 그런 과정에는 여러 가지 수준과 여러 가지 근기와 여러 가지 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